무릎도 드시겠는데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야, 설거지까지 하셨어요. 어, 예. 동치미 국물 같은 걸로는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묵은 김치를 썰어서 이렇게 해주는 데는 없고 옛날 엄마, 시어머니한테서 먹었던 이런 김치 맛이 별로 없어요. 가만 보니 이 그릇 어딘가 특별해 보입니다. 녹끓이를 드시라고 더 시원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궁중에서 쓰던 그릇처럼 대접을 받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걸 고수하고 있다는 게 참 이 집이 참 대단한 거예요. 이 그릇 하나에도 주인장의 고집이 담겨 있다고요. 온도 유지를 갖다가 한 2시간 정도 그대로 유지를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그릇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그릇을 사용한 지가 한 24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반드시 손으로 설거지를 해야 할 만큼 관리법도 까다롭지만 음식 맛을 위해선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